자,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이 10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앰플리튜드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센츄럴 리밋 디어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센츄럴 리밋 디어램이 무엇인지만 소개를 할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숙제에다가 냈으니까 숙제에서 센츄럴 리밋 디어램을 증명을 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센츄럴 리밋 디어램 아마 증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 증명하라면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걸 찾아보면 솔루션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말했듯이 베끼지 말고 베끼는데 이해하면서 베껴라 이거죠. 그렇죠? 특히 거기에 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용해서 보통 프루프를 하거든요. 프루프를 하는데 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무엇인지 또 거기서 보면 뭐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조금 테크닉들이 나와요. 그럼 테일러 시리즈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 때. 단지 배웠으면서 이걸 대체 어디다 써먹지라고 했었을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보면 이런 증명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고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할 적에. 그런 차원에서 센츄럴 리밋 디어램 아주 좋은 프루프 하는 데 좋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랙티스 할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숙제할 적에 되게 조금 더그 뭐랄까 마치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양 하면서 풀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문제를 내가 겪고 찾아보고 이해하는 과정들 어떻게 셋업을 해나가고 이걸 결론을 내리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라는 이런 프랙티스들을 몇 개를 해보면은 아마 나중에 뭐 회사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처음에 스트럭처링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프레임워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워크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되게 잘 세워진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앰플리튜드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텐데 어떤 앰플리튜드를 구하냐면 우리가 채널 지금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을 H 틸드 오브 T라고 썼잖아요. H 틸드 오브 T는 이퀴벌런트 로우패스 시그널 임펄스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H 틸드 오브 T는 컴플렉스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HI와 HQ의 인페이저 쿼드러처 텀으로 컴플렉스의 형태의 시그널로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HI of T는 sum of 어떤 것들, HQ of T도 sum of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앰플리튜드다라고 말하는데 루트 HI 제곱 플러스 HQ의 제곱 그 안에 T가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이 베어링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일종의 패밀리라고 하는 그 패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트리뷰션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앰플리티드의 디스트리뷰션을 공부하기 전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두 종류의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센츄럴 카이스퀘어, 두 번째로 넌 센츄럴 카이스퀘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센츄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가 뭐고 그게 PDF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non-central 카이스퀘어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앰플리튜드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는 들어갈 것인데 센츄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이 수업 시간에는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숙제로 됐어요. 그것 또한 센츄럴 리밋 디어램처럼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찾아봐서 풀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기말고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가지고 있다라면 거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렸지? 버렸대요. 찢어서 버렸죠. 아무튼 그런 문제를 냈고 아주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그 내용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 정의, 그 어떤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프리퀀시 플랫이라고 나누냐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이런 정의는 이제까지 통신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린 정의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의를 프리퀀시 플랫뿐만 아니라 프리퀀시 셀렉티브 그 중간 정의를 뭐 어떻게 내려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꿔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린 정의를 소개를 하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프리퀀시 플랫이면 이렇게 나누고 왜 프리퀀시 플랫이라고 나누냐면 ISI가 별로 중요치 않은 그래서 시그널 그 디스토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다만 채널이 보내는 트랜스미 시그널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만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만을 우리는 고려하는 이러한 채널을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거죠. 블록 다이어그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이게 세 번째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이 블록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보내는 트랜스미 시그널에 채널이 곱해져서 노이즈가 합쳐진 거가 리시브드 시그널이다 라는 거죠. 근데 곱해지는 이 채널은 H-T는 각각의 멀티 하나의 펄스를 보냈는데 멀티의 임펄스가 수신되어 가지고 각각의 다른 앰플리튜드와 각각의 다른 페이즈가 곱해진 형태들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상적으로 수학적으로 데리베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다시피 컴플렉스 밸류이기 때문에 인페이즈와 쿼드러처로 쓸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인페이즈 텀은 cn 코사인 pnt 쿼드러처 텀은 마이너스 cn 사인 p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pnt는 여기 도플러 프리퀀시와 그 이렇게 타우 n처럼 그 딜레이가 된 버전들이 근데 우리는 이 타우 n은 모두 같은 타우 n을 쓰고 있는 거죠. 프리퀀시 플랫이기 때문에 그렇죠? n에 상관없는 똑같은 그 딜레이를 쓸 텐데 여기서 앰플리튜드 게인이다 라고 하면 앰플리튜드와 게인의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한다면 H-T의 앰플리튜드 값과 앰플리튜드의 제곱인 이 게인 이거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펑션을 구하겠다라는 거가 지금 오늘 할 일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늘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 도통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배운 거 한 가지 채널의 앰플리튜드와 게인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PDF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기억을 하면은 아주 진짜 반은 수업 시간 따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잊지 않고 있어도 그렇죠? 그 어떻게 구했지?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뭘 했는지는 그것만 알면은 되게 수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금방 했던 H-T와 인페이저 쿼드러처를 다시 한번 써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는 이것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어떻게 이 채널을 썼는지 이거에 대한 앰플리튜드와 게인을 이제 이거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펑션을 구하겠다라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xn을 cn 코사인 pnt라고 놓았어요. 됐죠? yn을 마이너스 cn 사인 pnt라고 놓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놓는다라면 xn, yn은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느 때 랜덤 베리어블이냐 시간 t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새롭게 디파인을 했다라면 여기에서 hi와 hq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xn과 yn으로 hi of t는 xn의 합 그렇죠? hq of t는 yn의 합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phi n t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막 오실레이션 되는. 그래서 코사인 phi n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랜덤한 프로세스란 말이죠. 여기 사인 phi n t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의 랜덤 프로세스란 말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유니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그리고 CN과 이 PN은 서로 인디펜던트하죠. 그렇죠? 독립적으로 이룬 그러니까 statistically independent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 CN과 PN은. 그렇죠? 그렇다면 XN은 랜덤 베리어블, YN은 랜덤 베리어블. 어떤 때 랜덤 베리어블이냐면 시간 T였을 때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거의 민값은 얼마가 될까요? XN과 YN의 각각의 민값. mean of XN은 mean of CN, cos phi n t. 그쵸? CN과 phi n이 서로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각각의 곱으로, 각각의 mean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테고, 근데 cos phi n의 mean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0이 됐다라는 거죠. 그쵸? YN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expected value of XN은 CN, cos phi n의 expected value. 서로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cos phi n과 sin phi n이 둘 다 0이어서 민가스 0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n과 yn의 디스트리뷰션은 모르겠지만 xn과 yn의 민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variance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xn과 yn의 variance를. 그쵸? xn의 variance 구하려고. variance of xn과 yn. 자, variance of xn은 xn 제곱의 expected value에서 xn의 expected value의 제곱한 거를 둘이 빼면 되죠. 정의가. 그런데 위에서 expected value of xn이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죠. 그쵸? 그래서 xn 제곱의 expected value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expected value of xn 제곱에다가 xn에다가 cn 제곱, cos 제곱, phi n t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cn과 phi n이 서로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둘 따로 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코사인 제곱 phi n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phi n t라고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처럼 2분의 1 2 cn 제곱 더하기 2분의 1 2 cn이 없어져야 되죠? cn 제곱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cn 제곱 코사인 2 phi n t. Here, 이 스퀘어가 돼야 돼요. 제곱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죠. 또 하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오실레이션 되니까 유니폼하게.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베리언스 XN이. 베리언스 XN이 이게 0이 되니까 2분의 1 ECN 제곱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베리언스 YN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했던 거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XN의 베리언스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노트, 여기 강의 노트는 없지만 퀴즈, 퀵 퀴즈 질문으로 이런 답을 해야 돼요. XN과 YN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다 없다. XN과 YN의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XN과 YN의 코릴레이션이 있다 없다를 뭐 알기 위해서는 XN 곱하기 YN의 expected value가 0이면 둘이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쵸? 지금 빨리 계산을 해보면 XN 곱하기 YN은 YN의 expectation을 취하면 0이다 아니면 0이 아니다 둘 중에서 하나 0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사인 phi n 곱하기 사인 phi n이 2분의 1 사인 2 phi n이 되잖아요. cn 제곱은 서로 independent니까 따로 쓸 수가 있어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i와 hq 그러면 xn과 yn 이 철자가 다르다고 하면 어떨까? 여기는 n이고 여기는 m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0이 아닐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똑같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HI와 HQ 자체가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는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거를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그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진짜 눈에 보이는 점이 아니라 이 점을 표시할 수 있는 거가 리얼 축과 이매지너리 축으로 해서 얘를 표시할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떠한 포인트가 걔가 가지고 있는 성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이 있는데 하나의 사이드는 리얼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매지너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가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리얼한 거 이매지너리는 저를 오소고날하지 않아요. 아니 저기 완전히 오소고날해요. 오소고날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오소고날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이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완전히 오소고날한 거를 두 개를 딱 겹쳐 놓으면은 그게 너무 이제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색깔이 완전히 다른 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따져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나한테 이제 리얼한 면이 있고 아주 거짓말하는 허상의 그런 이미지가 내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거 합쳐져가지고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섞여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떤 게 리얼인지 어떤 게 허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두 개는 오소고날에서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리얼과 이미지너리는 그래서 완전히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완전히 다른 성분들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는데 합쳐져 있으면은 H of T가 된다라는 거지. H of T 안에는 리얼한 성분과 이미지너리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개 성분은 완전히 다른 성분들이 그 안에 H of T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금방 내가 입으로 낸 팝퀴즈 그 퀵퀴즈에는 둘이 코릴레이션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구했어요. 구했는데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제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라인 오브 사이트이 아닐 때,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일 때 세타에 대해서 보니까 사인 어쩌고 나와서 사인이 0을 기준으로 엔티 시메트릭 그 아드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0이 나와요. 계산적으로 해보면. 하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리얼과 이미지너리를 생각하면 HI와 HQ는 당연히 0이 나와야 돼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xn과 yn으로 우리가 놓았다라는 거. 그러면 hi를 sum of xn, hq를 sum of yn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xn은 zero mean과 variance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hi 제곱 t와 hq of t를 이제 요 값들은 x1 그 다음에 x2 x3 해가지고 각각 값들은 제로민에 민값이 제로잖아요. 다 n에 상관없이 variance가 2분의 1 expected value of cn 제곱인데 그 값을 우리가 다 같다라고 합시다. 그 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평균값은 다 같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면 이 HI는 XN의 합들인데 어떠한 것들이 합들이냐면은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X1과 X2와 X3와 서로 각각 인디펜던트하고 그렇죠?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그러니까 그 전편에서 안 배운 거 내가 풀지 않았던 건 X1과 X2가 서로 인디펜던트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코사인 Φn과 코사인 Φm 이라는 거 서로 다른 인덱스를 달리해서 해보면 여러분들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코사인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하지만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은 형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한 랜덤 베리어블들의 합이 HI를 구성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HQ도 인디펜던트하고 그러니까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됐다. 민값이 같고 베리언스가 같은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HQ다 라는 거죠. 그쵸?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HI 제곱 오브 T가 무엇이자면은 2분의 1 XN 제곱의 합이 되겠죠. 아까 HI 오브 T가 CN 코사인 PN T라고 했는데 그거가 XN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이 2분의 1 이 XN 제곱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없죠? 이게 없어져야 되죠? 이게 지워져야 돼요. 2분의 1이. 2분의 1이 지워져야 되죠? 왜냐면 xn 제곱의 베리언스 값이 2분의 1, 2cn 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hq 제곱도 여기 2분의 1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2분의 1이 없어지고 2분의 1 cn 제곱으로 나왔는데 이 값을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2분의 오메가 p라고 우리가 오메가 p를 정의하기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어요. 여러분들 노트 뒤에 노트를 보면 지난 시간 노트를 보면 이 cn 제곱의 합을 오메가 p라고 놓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cn 제곱은 2분의 오메가 p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hi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HI of T는 HI of T의 민값은 얼마이겠어요? 평균값 Expected Value of HI of T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죠? 베리언스는 얼마가 나왔어요? 2분의 오메가 P. HQ of T도 제로민 베리언스가 2분의 오메가 P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디스트리뷰션인지 모르죠. 그렇죠? 자,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하면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많은 랜덤 베리어블을 합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HIT처럼 또 HQT처럼 XN이 수만 개가 있는데 그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HI와 HQ 그런데 그 수만 개가 서로 합쳐져 있는데 각각 하나들은 서로 IID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라면 합쳐진 랜덤 베리어블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N이 무한대로 접근할 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컨벌지 한다. 라는 이론이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민값과 베리언스 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하려고 한다라면 이렇게 정의한 거에 민값과 베리언스만 알면은 이렇게 수, 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민값과 베리언스를 알아서 hi와 hq의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우리는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theorem을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 central limit theorem을 한번 볼게요. central limit theorem. 그러니까, 이제 central limit theorem과 chi-squar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공부를 할 텐데, central limit theorem을 보면, central limit theorem이 이래요. xn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가 min 0이고, variance가 sigma x 제곱으로 모두 같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었을 적에 이것들의 전부 다 합 근데 n이 아주 무수히 크고 n이 무한대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 y의 민값은 얼마겠어요? 제로. 베리언스는 얼마가 되겠어요?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각각의 베리언스를 다 더하고 제곱해야 되니까 여기 루트 n이니까 n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n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시그마 x 제곱하니까 시그마 x 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센츄럴 리미트 디어렘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친다라면 y는 가오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민값은 제로이고 베리언스는 이거 전체의 베리언스가 금방 시그마 x 제곱인 가오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컨버지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이야기가 센츄럴 리미트 디어렘이다 라는 거죠. 여기 만약에 루트 n분의 1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y가 제로인 베리언스가 n 곱하기 시그마 x 제곱인 즉 y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합 그래서 루트 n분의 1이 없었을 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요거의 베리언스가 각각의 베리언스 합이 될 테니까 n 곱하기 시그마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0, n 시그마 x 제곱인 가오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theorem을 우리는 central limit theorem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에서 뭘 했냐면 이거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오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되느냐를 증명하는 거가 여러분들 숙제라는 거죠. 궁금한 건데 xn하고 yn은 특별히 뭐 가오시안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xn이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가오시안이면 당연히 얘가 가오시안이죠. 근데 가오시안이 될 필요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xn계가 있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n이 100개라고 쳐봅시다. n이 100 이 루트 n분의 1까지 치워버리고 sum of xn 근데 xn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느 한 값을 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y값은 최대값으로 얼마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값으로 얼마를 가질 수 있을까요? 쉬운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안 못하는 이거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쉬운 건 대답을 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답을 안 했던 거는 몰라서 안 했던 거 같아요. 자 y는 xn의 합들이에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했고 x100까지 근데 각각의 x1, x2 했고 x100 얘네들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중에서 어떤 값들에도 랜덤리하게 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랜덤하게 대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마치 코사인 cnt처럼 그렇죠? 그렇다면 y는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맥시멈 한 밸류는 얼마가 될까요? 100 그렇잖아. 이제 이해했구나. 그리고 가장 최소값은 마이너스 100. 그렇죠? 그렇다면 y값은 얼마 근처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100개를 다 합쳐놨는데 0? 왜? 왜 0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냥 생각해봐도 꼭 그걸 말을 해야 돼?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해보면 그러면 n을 만약에 무한대로 보낸다라면 최대값 얼마로 가질까? 무한대. n이 마이너스 아니 n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내가 가질 수 있는 맥스 민값인데 자 그러면 다시 아까 100개로 돌아가서 sum of 100 uniform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로 돌아가서 100 또는 마이너스 100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도 적지 않을까? 그쵸? 그 다음에? 99는 100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99는 어떤 경우냐면 100개 중에서 하나만 마이너스 1이 나올 경우 하나만 그쵸? 하나만 물론
하나가 0.9-0.1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컴비네이션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나 0.9 나오고 뭐 어떤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경우수가 나오겠죠. 99를 만들 수 있는 경우수가. 그 경우수가 99, 98, 97 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경우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0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0에 가까우면 정말 훨씬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고 반대로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그 경우의 수가 더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면 되게 가우시안 분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센츄럴 리밋 시오렘은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우시안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해보세요. 그치?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라 라는 거가 숙제라는 거죠. 금방 아마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을 던지는데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저기. 자, 그래서 센츄럴 리밋 시오렘에 대해서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랜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은 일단 가우시안 그러니까 이제 센츄럴 리밋 시오렘이 완전 독립적인 그거하고 연관없어요.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X1, X2 해가지고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은 서로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점에서 시작을 할게요. 서로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인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 X1, X2, Xn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할게요. 그렇죠? N개의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얘네들은 인디펜던트하고 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Identically distributed 됐냐 안 됐냐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Generally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각각의 XJ가 서로 다른 민값을 가지고 있고 NJ 그 다음에 variance는 같다라고 놓을 거예요. 민값이 다르기 때문에 non-identical한 distribution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민값까지 같다라면 identically distributed는 random variable이다 라고 말을 할 텐데 민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independent한 가우시안 random variable이다 라는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random variable y를 고려할 텐데 이 y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의 합인데 어떠한 합이냐면 아 여기 j가 돼야 되겠네. n이 아니라 j.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의 합이냐면은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내가 금방 말했던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제곱한 것의 합이다.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라고 놓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었을 적에 이렇게 되었을 그러니까 y의 정의는 알겠죠? 그렇죠? 이러한 y를 뭐라고 하냐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처럼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스가 y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y를 알겠죠? 그런데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 두 종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 센츄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 센츄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면 이 MJ가 다 0일 때 민값이 다 제로여가지고 제로민의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합일 때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센츄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정의를 이름에 대한 정의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질문을 센츄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 뭐야? 라고 한다면 가우시안 제곱들의 합인데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제로민을 가지고 있고 베리언스가 모두 같은 그러한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제곱한 것의 합인데 여기서는 n개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N개를 더했잖아요. N개. 이 N개를 더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면 degree of freedom이 N이다 라고 말을 할 것이에요. degree of freedom이 N인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Y를. 그렇죠? 두 번째 정의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은 어떻게 쓸 거냐면 MJ가 0이 아닐 때 그렇죠? 어떤 MJ라도 하나라도 0이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identically distributed가 된 경우일까요? 아니면 identically distributed가 된 경우일까요? 두 번째 non-central일 때는 non-identical한 distribution들의 합들이 되겠죠? 하지만 independent하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은 y는 xk의 제곱인데 xk가 제로민이고 variance가 모두 sigma x 제곱으로 모두 같은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의 합을 우리는 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이고 XK는 Independent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IID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IID 자,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쓰기도 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 Degree of Freedom N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할 때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with Degree of Freedom N 이라고 말을 한다. 왜 이거를 Degree of Freedom 이라고 말을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한다라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궁금한 거를 계속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스스로의 고통을 좀 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아주 필요해요. 진짜로. 위드 디그를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카이. 이거 그릭 월드로 카이잖아요. 카이 스퀘어. 스퀘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우시안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곱을 나타내게 스퀘어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 n, 디그리 프리덤 n이 들어가 있고 각각의 베리언스가 시그마 x 제곱인. 시그마 x 제곱이 1인 경우 1인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다 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의 PDF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의 Y의 PDF는 좀 복잡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 식을 보도록 할게요. 분모를 보면 Sigma X의 그러니까 Variance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n승 2의 2분의 n승 감마의 2분의 n승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정해지면 이 분모는 그냥 컨스턴트한 값이죠. 시그마 x가 있는 컨스턴트한 값이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 n 값을 안다라면 그렇죠? 그렇죠? y의 2분의 n승 마이너스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y 나누기 2 시그마 x 제곱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온다. 숙제에 이걸 데리베이션 해라 라고 나와있어요. 이걸 유도해라. 숙제. 아니 지난 통신시스템2에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아마 여기에 50%가 넘기 때문에 좀 엄폐해 할 수도 있죠. 내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은. 그쵸? 그러니까 항상 내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거를 후배들한테 잘 알려주도록 하세요. 그쵸? 자, 이걸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여기 시그마 x 이 n 2의 2분의 n승을 다시 써보면 2 시그마 x 제곱의 2분의 n승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분모를. 그러니까 다 2분의 n, 2분의 n, 2분의 n 마이너스 1. 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죠? n은 뭐라 그랬어? n은 degree of freedom. 그 말을 계속 내가 시킬 때마다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그래야지 입에 붙어요. 디그리 프리덤이라는 거가.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센츄럴 카이스퀘어 이렇게 하면 뭐지? 센츄럴 카이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틀려요. 표현할 적에 Central High School Random Variable with Degree of Freedom 얼마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감마 펑션, 감마 펑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감마 펑션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마 t라고 한다면 x의 t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x인데 인티그레이션을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이 인티그레이션 가능해요? 가능하죠? 클로스트 폼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 뭐죠?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이런 적분하는 방법을? 부분적분? 그쵸? 부분적분이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해보면 나오는데 이 t값이 만약에 인티저라면 정수라면 n-1 팩토리알로 나와요. n-1 팩토리알로. 만약에 이게 t가 2분의 1이라면 x 2분의 1 마이너스 1 하니까 루트 x분의 1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클로스트 폼으로 루트 파이가 나와요. 뭐 치환을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면 루트 파이가 나와요. 해볼까? 2분의 1을 넣으면 루트 x분의 2의 마이너스 x의 형태란 말이에요. 루트 x분의 2의 마이너스 x. 그게 왜 루트 파이가 나올까? 딱 거기에 대한 키한 어프로치. 여러분들 지금 배운 그걸 실력으로 해갖고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의 2분의 1이 루트 파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t가 2분의 1을 넣으니까 루트 x분의 2의 마이너스 x를 구하는 건데 딱 어떻게 하면 바로 루트 파이가 나올 수 있을까?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응? 좋은 방법 없을까?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을 척을 쉽게, 그러니까 이건 인티그레이션 스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인티그레이션 스킬을 잘하나 못하나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척옷을 안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어떤 거를 항상 몸속에 지니고 산다라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 그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쉬운 뭔가 단어 한마디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법 있어? 없어? 어? Q 펑션으로. 자, Q 펑션으로 어떻게 푸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알죠? 그거의 PDF 알죠? 루트 2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그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합시다. x제곱. 그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얼마, 인티그레이션 하면 얼마예요? 1. 1이죠. 자, 그 사실을 이용해 봅시다.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자,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치환을 해본다라면.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내가 만약에 t라고 놓는다라면 이거하고 똑같고 루트 파이만 밑에 있는 부분만 달라져가지고 그 부분만 풀어가지고 해보면 루트 파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적분 방법을 안다라는 건 뭐 어떤 거 필요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가 1이라는 사실. 그리고 처 형태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와 닮았다라는 사실을 연관시키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응? 자, 혹시라도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써보고 생각해보고 안 되면 찾아와요. 풀어줄 테니까. 자. 두 번째, n은 2일 때, 그러면은 이 Central High School Random Variable에서 n, Degree of Freedom이 2일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y는 x1 square plus x2 squa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x1과 x2는 둘 다 제로민의 sigma x제곱의 variance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Random Variable y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때 PDF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이게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에 Degree of Freedom N이 있을 때거든요. 여기다가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Sigma X의 제곱 N 대신에 2의 2 나누기 감마 2 나누기 Y 2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2 Sigma X 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Y 나누기 2 sigma x 제곱. 2 sigma x 제곱은 일종의 상수 주어진 값이 되겠죠. 베리언스와 관련된. 그쵸?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 이러한 PDF를 가진 랜덤 베리어블 우리는 엑스포레셜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엑스포네셜 랜덤 베리어블 뭐예요?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with Degree of Freedom 2. 그쵸? 그거가 바로 엑스포네셜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센트럴 카이스큐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루트를 쓰여봤어요. 루트를 쓰여봤어요. 그렇게 세운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내가 R이라고 놓는다라면 이 R의 PDF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XK는 아까 똑같이 II 대한 랜덤 베리어블. 뭐 이거에 대한 PDF 구하는 거? 이 빨간 게 왜 여기가 있냐면 원래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어? 또 있어요? 잠깐만 그럼 다 해놓고 아 센트럴 그리고 이런 랜덤 배를 뭐라고 하냐면 스퀘어 자리를 뺐어요. 스퀘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카이 랜덤 배리어블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Central Chi Random Variable. 자, 그러면 이 R의 PDF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형태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Y의 PDF를 안다라면 R의 PDF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P, Y하고 똑같은데 이만큼 스케일링이 돼가지고 이만큼 스케일링이 됐는데 이것을 구해보면은 Y를 R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R과 Y의 관계는 R은 루트 Y이기 때문에 또는 Y는 R 제곱이기 때문에 Y는 R 제곱이 되어서 2R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2R이 되고 여기에다가 Y 대신에 R 제곱을 대입을 해보면 R에 대한 PDF를 구할 수가 있어서 아까 나왔던 그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여기처럼 이러한 PDF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의 차이점을 보면 시그마 x의 n 이건 똑같아요. 2의 2분의 n승이었는데 2분의 n승 빼기 1이 됐고 감마 2분의 n이 아까 똑같아요. r의 2분의 n-1이었는데 지금 r의 n-1이 됐어요. 왜냐면 제곱이 되어가지고 여기 2의 마이너스 여기 y였는데 지금 r 제곱이 됐어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일종의 엔빌롭이 되는 거죠. 이건 파워라고 y를 파워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그 PDF를 우리가 구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n은 2일 때 아까 n은 2일 때 y는 뭐라고 했냐면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다 루트를 씌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는 Rayleigh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PDF of r은 금방 구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에다가 n은 2를 대입해 보면 뭐 쉽게 우리가 이러한 PDF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xponential random variable로부터 우리는 Rayleigh random variable을 구할 수도 있고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로 해갖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에서 여러분들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만 내가 derivation 해라라고 나왔는데 그것만 알면은 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은 아까 처음에 정의를 내렸듯이 Y는 XK 제곱들의 합인데 XK가 서로 다른 민값을 갖는 MK다 라는 거죠. 그렇죠? 베리언스는 서로 같고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일 때 그래서 independent하지만 non-identically distributed 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그쵸? 그래서 independent 하지만 non identically 한다라고 해가지고 INID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약자로. 그쵸? 그냥 우리가 약자 붙이기 나름이겠죠? INID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의 density function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derivation 생략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기말고사에 나왔었나요? 작년에? 논센츄럴일 때도? 우리 다시 봐야지 알겠는데 이거 숙제로는 내지 않았어요. 숙제는 내지 않았는데 센츄럴 카이스케일 랜덤 베리어블 여러분들이 데리비에이션 하는 과정을 알면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죠. 힌트 준다라면 센츄럴 카이스케일 랜덤 베리어블 증명할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썸들의 합이잖아요. 아니, 썸들의 합이 아니라 가우시안들의 합이잖아요. 가우시안 제곱의 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의 PDF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어떤 합들 X1 더하기 X2로 되어 있다라면은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는 X1과 X2 PDF의 컨볼루션을 하면 Y의 PDF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확률 이론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X1 PDF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데 그렇게 트랜스폼한 것을 우리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X1, X2를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나타낸다면 새로운 PDF는 새로운 그 Y의 PDF는 각각의 PDF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이 랜덤 베리얼 Y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각각 X1, X2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숙제에 대한 히트인데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찾다 보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Y의 PDF를 구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것도 식을 2 시그마 제곱분의 1 여기 X자가 빠졌는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2 시그마 제곱분의 1 2 시그마 제곱분의 y 한 다음에 여기 4분의 n-2가 있어요. 좀 달라졌네. 4분의 n-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여기 s가 뭔지 모르겠는데 s라는 값이 있고 s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 베셀 펑션 이러한 형태의 그때 j로 표시되어 있는 베셀 펑션을 배웠죠. 이거는 모디파이드 된 베셀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모디파이드 된 베셀 펑션이다. 그 안에 루트 y가 있고 시그마 제곱분의 s가 있어요. 여기서 S의 정의는 뭐냐면 S의 정의는 모든 민값 제곱의 합을 우리는 S제곱이라고 놓아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가 그 우리는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도 과정은 내가 다 뺐어요. 작년 2학기 때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걸 뺐어요. 뺐고 그리고 그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프랙티스를 해보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시험 때문에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시험에는 절대 그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유도하라고. 그렇지만 그 유도 과정이 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이 수업뿐만 아니라 그 유도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테크닉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는 학생들은 한번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Modified Bessel Function의 정의가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일단 써놓고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건 Chi-square random variable의 정의 Definition of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s 그게 무엇인지 즉 y는 랜덤 베리어블 제곱의 합이다. n개를 합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센츄럴 카이스큐 랜덤 베리어블 위드 디그리 오브 프리덤 n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조건 하나,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인 경우는 센츄럴 카이스큐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고 두 번째는 넌 센츄럴 카이스큐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센츄럴 카이스큐 랜덤 베리어블이었을 때
는 민값이 모두 제로인 경우이고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은 민값이 제로가 아닌 경우 민값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민값이 다를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PDF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PDF가 주어져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PDF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도 외울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게 있다라는 사실만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해져 있다라는 거가. 거기다 한 가지 욕심을 더 내보면 뭐가 있냐면은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형태들이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감마라는 상수가 이렇게 있고 뭐 있고 Exponential이 있지만 Non-Central일 때는 Modified 된 Bessel Function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쭉 얻어낼 수 있는 거가 뭐였냐면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이 무엇인지 Relay Random Variable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에서는 그거의 PDF 안에는 S라는 파라미터를 PDF 안에 썼는데 그 S라는 거가 뭐냐면은 그 S의 제곱이 모든 민 제곱들의 합을 우리는 S제곱이라고 놓았고 그 S제곱이 PDF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사실만 가지고 아까처럼 R은 루트 Y일 때 즉 이 경우가 non-central chi random variable이 되겠죠? 이런 경우일 때 R에 대한 PDF도 그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change of variable을 통해서 구해보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N은 2일 때 금방 R인데 N은 2일 때를 구해보면 그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다가 N은 2를 대입한 거를 해가지고 PDF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랬을 때 이 새로운 R 이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죠. 알겠죠? 라이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이 안에 평균의 제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S로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센츄얼, 넌센츄얼, 카이스케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그 확률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리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대부분 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왜 이걸 했냐면 앰플리튜드, 아까 앰플리튜드를 뭐라고 했냐면 h-t의 absolute value를 우리는 앰플리튜드라고 말을 했어요. 그 absolute를 제곱한 거를 우리는 gain이라고 말을 했고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할 건 뭐냐면은 채널의 앰플리튜드가 non line of sight일 때는 채널의 앰플리튜드의 디스트리뷰션이 Rayleigh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게인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냐면 당연히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첫 번째로 증명할 것이고 두 번째로 채널이 non line of sight이 아니라 line of sight인 경우에는 line of sight 경우에는 채널의 앰플리튜드가 라이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것이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라인 오브 사이트이 있었을 때 채널 게인은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with degree of freedom 2인 형태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에서 degree of freedom이 2일 때는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일 때는 n은 2일 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with degree of freedom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non line of sight일 때는 Rayleigh distribution이다. amplitude가 envelope 그러니까 그리고 line of sight일 때는 Rayleigh distribution이다. 이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received envelope 인 경우를 보면은 H of T는 HI와 HQ를 각각 리얼과 이베지턴으로 가지고 있고 이거를 amplitude와 이거의 phase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phasor form이 되는 거죠. 그렇죠? phasor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alpha of T는 즉 amplitude 값은 HI 제곱 더하기 HQ의 제곱이 될 테고 이거의 phase는 tangent inverse HI와 HQ로 이루어진 각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HI of T는 CN cos PNT의 합들이 될 테고 HQ of T는 CN sin PNT의 합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었을 적에 HI of T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N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서 수많은 랜덤 베리어블의 합들 IID 한 랜덤 베리어블의 합들이고 HQ of T도 마찬가지라서 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서 HI와 HQ가 각각 가오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로 민이고 둘 간의 베리언스는 2분의 오메가 P인 By definition. 그쵸? 자, 이렇게 된다라면 알파 오브 T는 H 오브 T의 absolute value인데 이거는 Rayleigh distributed random variable at any time T 어떤 시간이었을 때 예, 랜덤 베리어블이 될 텐데 그래서 이 값의 디스트리뷰션은 무엇이 되겠어요? 센츄럴 카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디그리 프리덤이 2인 랜덤 베리어블 즉 레일레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알파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센츄럴 카이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이고 또는 엑스포네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질문 있어요? 너무 빨라요? 아, 안 빠르죠? 아마 작년 수업 시간에 비하면 되게 느리게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워낙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알파 오브 T의 PDF도 구할 수가 있고 알파 제곱의 PDF도 아까 구한 거를 그대로 이용해 보면 둘 간의 PDF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라인 오브 사이 케이스인 경우 라인 오브 사이 케이스인 경우는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강의 노트를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하나 넌 라인 오브 사이트 하나 라인 오브 사이트 그 라인 오브 사이트에는 중간에 벽이 없고 바로 오는 세타 제로의 각도로 오는 시그널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오는 시그널 성분의 인페이지 텀을 C0 코사인 피제로 T라고 놓고 코더로처 텀을 마이너스 C0 사인 피제로 T라고 놓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랜덤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한 값이다라는 거죠. 라인 오브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쵸? 그 성분을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이 피제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2파이 FDN 코사인 세타 제로 T 코사인 세타 제로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로 오는데 코사인 세타 제로에 따라서 걔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도플러 프리퀀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쪽 성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 스페큘라 컴포넌트라고도 말을 해요. 스페큘라. 스페큘라. 어떤 스페큘라라는 건 딱 빛이 이렇게 쭉 가는 거를 형용사로 나타낸 영어 단어가 될 텐데 스페큘라 컴포넌트 이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넌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 나머지 이쪽 부분들을 뭐라고 영어로 말을 하냐면 스케터링 컴포넌트라고도 말을 해요. 스케터링 컴포넌트다 라고도 말을 해요. 스케터링 이렇게 번져가지고 온 그런 컴포넌트다 라고 이름 짓기를 그렇게 짓는데 이렇게 놓는다라면 얘는 수만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합들 이게 XN 이게 YN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제로민 2분의 오메가 p 아 2분의 뭐 something인 그렇죠? 어떤 배리언스를 갖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HIOT의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디터미니스틱인 값이기 때문에 이거가 민 값이고 배리언스는 이 배리언스하고 같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거죠. HI가 HQ도 마찬가지죠. 이게 민 값이 이렇게 되고 배리언스는 이거의 배리언스와 같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 MIT, 이 부분을 MQT라고 내가 놓는다라면 그리고 S제곱을 이 평균의 제곱들의 합이라고 놓는다라면 그쵸? 이 값은 디터미니스틱한 값이 될 텐데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S, 그 이 S라는 값을 이용해서 MIT와 MQT를 아까 C0 그 부분을 그 C0 제곱하고 S제곱 같기 때문에 C0 대신에 요 S를 넣은 거예요. 저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토탈 채널 게인은 토탈 채널 게인 그 H틸다 제곱 한 것을 나는 오메가 P라고 논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값하고 같냐면은 S제곱 즉 직방으로 오는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로 오는 부분의 파워 S제곱과 넌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오는 파워들의 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non-line of sight 컴포넌트로 오는 부분의 배리언스를 내가 b0로 논다라면 양쪽 코사인 텀에서 나는 b0와 사인에서 온 b0를 합쳐가 2b0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line of sight, 이쪽은 non-line of sight 컴포넌트 파워를 합쳐진 거를 나의 채널의 토탈 채널 게인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면 K팩터라는 것을 디파인을 할게요. K팩터는 스페큘러 컴포넌트와 스케터럴드 파워의 파워 간의 비율을 우리는 라이시안 팩터라고 하는 K라는 값으로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넌 라인 오브 사이트의 파워는 토탈 채널 게인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를 뺀 파워가 되겠죠? 이건 S제곱이 될 테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보면 이게 이제 2B0가 될 텐데 이 식을 이용해 보면 S제곱은 뭐 이걸 이렇게 넘기면 K 곱하기 오메가 P-S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S제곱과 2P0를 각각 K와 오메가 P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테고 그렇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B0는 뭐다 해가지고 라이션 이거가 보니까 민값이 이거고 배리언스는 여기서 나온 B0, B0인 가우시안 랜덤 배리어블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HI와 HQ가 각각 넌제로 민인 가우시안 랜덤 배리어블이 되고 인디펜던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엔빌럽 알파 오브 t는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배리어블이고 degree of freedom이 2인 그런 랜덤 배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할 텐데 일단 뭘 할 건지 오늘 보고 다음 시간에 라이시안을 다시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나온 pdf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알파와 알파 제곱 PDF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2분 정도 남았는데, 수업을 끝까지 해야 돼요.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PDF예요. 그래서 라이스의 PDF, 라이시안 PDF라고 말하는 거죠. 이 PDF가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자, 1910 단위로 찍어봅시다. 1900 내가 범위를 확 줄여줬잖아요. 1900부터 1990년대까지 하나씩 한번 찍어보세요. 몇 년도? 1920. 근거 없이 말하는 거죠. 그냥 찍은 거죠. 그렇죠? 또 60. 1948년 1948년에 라인 오브 사이트이 있었을
상태에 대한 채널 모, 채널 개인의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했을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1948년이 어느 때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선통신이 가장 많이 발전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서로 통신하는 거가 너무 전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통신이 무지 발전했고 지금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다시 한번 엄청난 발전을 했고 그때 전쟁 때 나왔던 방식들이 CDMA 방식 모두 다 그때 나왔어요. 그거가 상용화가 된 지 50년 지나서 상용화가 됐어요. 맞아, 알죠? 다음 주에 라이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